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씽킹의 1단계, 그 공감하기 영역 중에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크게는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디자인 씽킹 1단계는 고객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겁니다. 유저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찾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고객을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넘어서 심층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심층적으로 공감한다는 이야기가 어떠한 말인지, 우리가 어떤 인터뷰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 네, 다음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고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빙하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영역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요만큼 있어요. 아, 알뜻말뜻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핵심이 되는 내용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모르는 사실이 바로 이 빙하의 하단 부분과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중점적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것은 바로 네, unmet nee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 소비자들은 당신이 뭔가를 보여주기 전까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네, 이야기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고요. 네,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 또한 자동차를 만들기 전까지 사람들이 원한 건 자동차가 아니었다. 보다 빠른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빨리 가고 싶을 때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우린 자동차를 보았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자동차를 보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빠른 말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고객 공감하기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넘어서 심층적으로 공감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데요. 이 심층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언어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과 고객의 비언어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고객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고객의 언어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고객의 비언어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모습을 관찰하는 활동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개는 고객의 경험을 체험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가지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인터뷰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고객에 대해 정보와 제품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씁니다. 이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먹었나요? 라고 했을 때, 네, 아니요로 끝나는 그러한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 밥맛이 어땠어요? 또는 뭐 무슨 밥을 먹었나요? 이러한 형태로서 질문을 대답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질문하는 거죠. 또 반복 질문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인데요. 보통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10가지 이상 인터뷰 목록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인터뷰 예시, 질문 예시를 좀몇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내가 무언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인터뷰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느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대개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첫 느낌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 그분이 그 사람이 충족된 욕구도 물어 확인해요. 스마트폰을 쓰면서 좋았던 점이 어떤 것인지, 충족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도 확인하고, 스마트폰 쓰면서 아쉬웠던 점, 아, 이런 게 충족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럼에도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선택한 이유, 그 선택의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어떠한 요소 때문에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인터뷰 안에 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인터뷰란 고객의 마음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터뷰를 위해서는 크게는 인터뷰 진행자와 인터뷰 기록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진행자는 네, 한 명도 충분하지만 보통은 두명 정도가 함께 진행하는 게 좋고요. 인터뷰 기록하는 사람 또한 네, 한두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을 가지고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방법들로서 인터뷰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에 공감하기 방법은 고객의 심층 인터뷰하는 것, 그리고 고객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 고객의 경험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심층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인터뷰 질문을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인터뷰를 진짜로 진행해야겠죠. 인터뷰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진행을 해서 먼저는 친해지는, 그러니까 라포 형성의 과정이 필요해요. 고객이 말하고 싶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인터뷰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인터뷰를 왜 하는가? 그 목적을 고객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열린 질문하는 게 중요하죠. 고객이 스스로 표현하도록요. 스마트폰을 사용해보니 어떠했나요? 라고 하는 그런 형태처럼 스스로 표현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더 깊고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불편했던 점, 좋았던 점, 그리고 뭐꼭 포함시키고 싶은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양한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가 질문과 좀 재검증들, 그리고 못했던 질문들을 좀 추가하거나 고객이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센스도 필요하고요. 혹시나 고객이 인터뷰 과정에서 잘못 이야기했거나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고객 심층 인터뷰와 함께 고객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고객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팁만 드리자면은, 고객이 혹시나 입술을 압착하거나 신체 일부를 가리는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방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고요. 손목을 비비거나 목을 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의 관찰을 토대로 질문의 속도를 늦추고 좀 물리적 거리를 넓히는 필요가 있고요. 인터뷰를 말미에 부드럽게 수정해서 재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관찰을, 비언어적 요소를 관찰을 잘해야 고객과의 인터뷰가 좀더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고객의 경험을 체험하는 것 또한 고객을 공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기에서는 패트리사 무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예시를 좀 들고자 합니다. 네,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상황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노인을 어떻게 대하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1979년부터 3년 동안 80대 노인으로 변장을 하는 일이었어요. 3년간 80대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네, 그냥 노인으로 살면은 제대로 공감이 안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노인 얼굴을 분장하는 건 당연하고요. 철제 보조기를 착용하고, 귀 속에 솜을 넣어서 뭔가 좀잘안 들리게, 멍멍하게 들리는 거, 그리고 도수 높은 안경들을 착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패트리사 무어가 실제로 노인의 분장을 했을 때 그런 모습인데요. 놀랍게도 이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80대 노인으로 변장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패트리사 무어는 이 이후에 이 노인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 굉장히 이 사람을 전문가로서 인정하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고객이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인터뷰하고, 그리고 네, 그 가운데서 고객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리고 고객의 경험을 체험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과정들은 디자인 시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고객에 대한 공감을 하는 그첫 과정에서 첫 단추를 깨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